그 우리 천우 신조가 좀 너무 어렵죠. 그쵸? 그러면은 난이도가 조금 다운되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내가 고집 피워서 내가 주고 싶은 건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좀 다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가지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또 자존심 있네. 계속 한번 줘보세요. 끝까지 해볼게요. 뭐 이런 건가?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정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알았잖아. 어차피 천우신조 난이도랑 상관없이 테스트 당하고 배우고 이 과정이라는 거 알았죠? 구평을 보면서 아마 더더욱 알았을 테니까.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모래포대라고 그래요. 모래포대, 포대. 모래포대. 우린 경상도에서 푸대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모래주머니가 아니고 모래포대입니다, 쌤. 질질 끌고, 모래포대를 끌고 가면 된다. 자, 3번 해볼까? 네. 어차피 이번 주 일요일 하는 천우신조 조절이 또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조절은 안 되고, 조절은 안 되는데, 조금 너무 상처를 받는다 하면, 뭐, 한두 문제를 프린트해서 이 문제 대신 요거 풀어, 요런 자비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좋아. 문제가 너무 좋아요. 와, 육구평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나? 진짜 지난주는 반영이라기보다는 변형에 가까운. 근데 이번 주는 반영이거든요. 문제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정도 평균,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상처받고 굉장히 이제 절망감으로.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안 그렇다. 얘를 상처도 안 받는다,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푼다 했는데, 혹시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천우신지 확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네. 근데 우리 필적 확인 난좀 재밌지 않아요? 지난주에 뭐였더라? 아, 지난주 구평하고 똑같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달랐죠. 가운데 푸르름만 보고 똑같다고 생각했으면. 아이, 16형이 센스 없이 이걸 다 바꾼 거야, 막 말을. 그래도 왜 우리가 막 이런, LOVE 이러면 뭘좀 바꿔도 그대로 사람들이 보고 쓴다더라? 이렇게인가?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른 숫자 같아요? 다른 문자? 아, 이건 다른데? 아, 살짝 뭐를 바꾸면 그대로 러브라고 그대로 쓴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야. 세 개의 막 단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니, 가장 짧고 강력한 가운데 있는 게 눈에 띄니까 푸르르는 그대로 두고 앞뒤에 말을 앞뒤 조금만 바꿔 했는데 그 구평하고 똑같이 쓴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어? 모의고사 컨셉과 똑같이 필적 확인란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평하고 똑같이 써놓은 사람 진짜 많아. 아. 네, 다빵좀 줄래? 내가 참았어요, 진짜. 네, 필적 확인날. 이번 주도 재밌어요. 이번 주 필적 확인날도. 그 16형이 이 수학 연구실 이거 연구 조교를 할게 아니라 개그맨을 하거나 약간 본인 그, 뭐, 맞는 게 있을 텐데, 네 꿈을 찾아 제발 떠나면 안 되겠냐를 얘기하는데, 뭔가 그런 센스가 있거든요. 어제 캐스트 촬영하는데 저 한쪽에다가, 쌤,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하더니, 내가 그걸 따라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달에다가. 달에? 뭘 그릴 건데? 그랬더니, 토끼가 방아를 찧는 거를 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 안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토끼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토끼를 그리는데, 아, 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토끼가 서 있어요. 아, 꼬리 조금 더 위로 가야 토끼 어떻게 생겼지? 위에가? 귀, 토끼는 귀가 여기서 어떻게 연결을 할수 있을까? 토끼. 아, 오, 꽤 괜찮죠? 여기 이런 걸 하더라. 왜? 그랬더니 여기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아, 토끼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가위. 여기에 16형 이름 쓰는데 깜짝 놀란 게그 신자가 신라면 할때 신자더라고요. 난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 신라면에서 보는 신, 이거 어떻게 적죠? 매울 신? 이렇게? 조금 다르죠? 조금 길게? 요거 조금 더 길게? 아니, 나는 한자를, 난내 이름 석자도 이제 못 쓰겠어요. 한자를 25점 만점에 4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문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점 성적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 왜 갑자기 불러주지? 다른 수업은, 다른 과목은 안 불러줬는데, 내가 한자 시험 볼때 OMR을 놓고 1, 2, 3, 4, 5, 4, 3, 2, 1, 2, 3, 4, 5. 이렇게 25개를 찍었거든요. 근데 25점 만점에, 뭐딱 들어보니까, 그럼 표본 평균을 내봤지. 그랬더니 평균이 한 12점은 되는 것 같아. 12, 13. 근데 내가 4개를 맞췄거든요. 이게 진짜 별로, 그래도 5분의 1 확률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25문제 4개 맞췄어요. 그래서 4점을 받은 거지. 고3 때. 고2 때인지 고1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그 한문 시험을 물리하고 같이 봤어요. 물리하고 한 시간에 두 과목 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 한 과목만 봐요? 두 과목을 같이 봤어요. 근데 내가 딱 좋아했던 과목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수학하고 물리하고. 근데 이게 물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실 수학보다 물리를 더 좋아했는데, 물리랑 같이 보니까 이 수학과 물리의 공부가 이게 아무래도 끝이 없잖아. 끝이 없어, 얘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죠, 물리 공부를. 그럼 물리 시험 직전까지 계속 물리 공부를 해요.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처 한문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도안이면 뭐예요? 했다 하면 100점인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을 볼 자격이 없어. 1, 2, 3, 4, 5, 4, 3, 2, 1, 2, 3. 이렇게 찍어봤죠. 아, 이게 어차피 내 성적이니까. 그렇게 찍었는데 그 중에 4개를 맞췄어요. 객관식 25개 중에. 근데 우리 한문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성함이 아직 기억이 나요. 이 한문 선생님 되게 귀여우셨거든요. 근데 이 성함도 귀여우셨던 것 같아요. 이동실이라는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남자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근데 따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실명 뭐 이런 분이 한두 명 분이야. 근데 한문 선생님이 좀 드물긴 하겠다, 그죠? 이렇게 한 글자 정도 속이고. 근데 따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한문 선생님인데 영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어. 영어도 되게 그 경상도 사투리 영어 알죠? 못 들어봤어요? 그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투리 영어를 하셨는데 억양에 정확히 적은 경상도 영어다. 그런 영어를 하셨는데 근데 1번 몇 점, 2번 몇점싹 평균을 내보니까 한 11, 12는 평균이 되는 것 같아요. 뭐그 와중에 20몇점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그때 그한 반에 거의 그고몇 학년들이 아직 키가 커서 번호가 뒤에 있는데 34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38번? 이 번호도 까먹었네. 하여튼 38번. 근데 점수를 안 부르는 거야. 빨리 부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반에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는 친구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질문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받아줘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할 수가 없지. 그래서 30몇 번 하니까 갑자기 쟤몇 점일까? 조용해지는 거죠. 아, 왜 조용해지지? 아, 지들 질문해서 나 한문 공부 안 했는데 왜 조용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다안 불러주고 갑자기, 38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일어났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일어났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니까 언니 4 이러는데요. 언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언니 4 이래요. 근데 친구들은 귀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들은 게 성적 아니지. 지금 저거 언니 4 저거 무슨 말이야? 언니 유 이거 아니고 언니 4 뭐야?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네 이랬더니 앉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꼴찌에서 반해서 그래 앉았어요. 그래서 한자를 몰라요. 한문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심각하죠. 네. 하지만 수학 물리는 천재였어요. 그런 어떤 반전에. 근데 한문을 그걸 못했냐? 그러니까 안한 거지. 안 해서 성적을 받지 않았던 건데. 아,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가 한개더 있는데 지금 시간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 재밌잖아, 그죠? 하나 더 하면. 도거가 있었어요. 자, 1학년 때는 1학년 때 도거. 우리는 선택 과목이 도거였어요. 구텐 타. 구텐 몰겐? 알아요? 내 옆에 있던 내 짝꿍. 아, 나 진짜 너 너무 한심하다. 이랬더니 내 짝꿍. 몇번 일어나서 자, 이건 뭔지 해석해 보세요. 하면서 선생님이 구텐 탁 이랬어요. 근데 이게 안녕이거든, 내 친구가. 안녕 타가. 내 친구. 안녕 타가. 그래서 애들 다 이렇게 웃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타가 안녕? 나는 이거 진짜. 어디서 이렇게 개콘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옆에 내 짝꿍이 그랬어. 그래서 안녕 타가 할때 나는 옆에서 알려주고 이제 서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알려줄 수도 없잖아. 근데 그 다음에 타가 안녕이라고 하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도거는 75점 만점이었어. 근데 1학년 때.
근데 1학년 때 이제 독어는 뭐랑 봤냐면 그 수학과 물리가 아닌 또 어떤 과목하고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 또 100점이에요. 그래서 75점을 받았어요. 독어를 1학년 때. 그래서 75점이 유일하게 중간고사 75점, 기말고사 75점. 75점 공부했으니까 했으면 다 맞춰야지. 왜냐면 본질은 하나니까. 뭐딱 무엇을 원하는지 공부해서 똑바로 하면. 그래서 외울 거 외우고. 그래서 75점을 내리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전교 1등이었어요. 독어 점수가. 그래서 전혀 욕심도 없었고, 굳이 이걸 75점을 받겠다라고 한 공부는 아니야. 수학, 물리 외에는 크게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때또 독어를 봤어. 근데 이게 2학년 때부터의 성적은 뭐가 뭐 이렇게 내신에 반영이 안 되는 뭐 제2 외국어가 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사실 나는 그 입시 제도에도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나는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가겠지. 그 무턱대고 생각했던 거. 근데 성적이 그 정도 됐냐?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시골이니까. 그 정도는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했는데, 2학년 때 독어랑 물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인지 물리인지 둘중 하나야. 이렇게 붙으면 나는 안 하는데. 그,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해도 해도 끝없는 이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딱 기억이 나는 게, 물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에서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시작이지. 그래서 나 독어 공부를 안 했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원래 이렇게 성실한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 물리를 또 열심히 했죠. 수학인지 물리인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한문이 이제 지나가고 얘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1, 2, 3, 4, 5, 4, 4.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1학년 때 독어를 저렇게 만점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몇 개는 풀수 있잖아. 근데 이 성격이 했다 하면 끝장을 봐야 되고, 안 했으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없어. 1, 2, 3, 4, 5, 4.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독어에는 주관식이 있었어요. 단답형이. 주관식이 다섯 개가 있었어. 근데 당연히 객관식은 찍지만 주관식은 어떻게 찍어? 못 찍지. 그래서 다 비웠죠. 그래서 OMR을 냈어요.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우리 독어 선생님. 도구 선생님 성함은 임땡규 도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 학교가 그 시골이지만 사립이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 잘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 아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약간 8개의 고등학교 중에 남해라는 섬이에요. 거기에 있는 8개의 고등학교 중에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니까 시험 봐서 들어가긴 했다. 근데 남해 고등학교였는데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큰 오빠가 다녔던 학교고 그때 우리 오빠를 가르쳤던 작은 오빠가 다닌 학교고 그때 오빠를 가르쳤던 그리고 딱 들어가면서부터 너 누구 동생이야? 다들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작은 오빠 이름을 대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싸늘한 거야 느낌이. 아 오빠 이름 말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큰 오빠 이름을 대봤더니 아 그래 네가 그 동생이냐 해서 아큰 오빠가 먹히는구나. 역시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녀리 작은 오빠가 학교에서 먹히지 않는구나. 친구들 사이에서 못 짓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분이 쉬는 시간에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조금 키가 작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이 키가 컸어. 근데 선생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야. 근데 친구들 다 보는 데서 이름을 야 김상희 보면 이리 와 빨리 와봐 뭐 급한 일이 벌어진 듯이 아 근데 난또 찍었잖아. 아니 그 한문 선생님도 왜 자꾸 난 이렇게 걸리는 거야. 한문 선생님이 언니 뽀한 것도 아직 상처가 딱안 자랐는데 그 다음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빨리 교무실로 와보라는 거야. 나 찍었단 말이지. 또 일어나서 교무실로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시험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갔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불법인데 불러서 OMR을 꺼내더니 너 객관 아니 주관식을 안 썼어. 깜빡하고 낸 걸로 아시는 거예요. 안 썼어. 이렇게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놀랬으면 쓰라고 할 그런 태세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말까지는 안 나. 너 이걸 안 썼어 하나도. 근데 되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아, 선생님 이거 안푼 거예요. 이게 안쓴게 아니고 아, 선생님 이거 저안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해맑게. 선생님 그걸 딱 보시더니 뭐라고? 그래서 아저 이거 안푼 거예요 선생님 이랬지. 근데 그게 그 선생님한테 되게 상처가 될줄 몰랐어요. 그래서 고3 졸업까지 저 선생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나 이기적인 친구들이 있다. 내 얘기가 된 거예요.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라고 하여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화가 났겠지.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업을 안 들어.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난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단, 수업, 이 시험에 그 배치 자체가, 도구가 이렇게 붙으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반영이 안 된, 본인에게 실리가 없는 과목은, 이렇게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이러는, 태도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연히 나를 포함한, 내가 필두로 있는 집단에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짜 그게 아니었거든요. 별로 크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아닌데,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못 찾아가겠는 거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매번 인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매번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재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수하러 원서 쓰러 가잖아. 원서 쓰러. 딱 갔는데 운명처럼 교무실 앞에서 저 선생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이 또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인사는 받아주시더라고. 재수하고 고생하고 오니까 이제 애가 이제 네가 이제 그렇게 살아봤더니 알겠지, 깨달았지. 사실은 진짜 맞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옳았던 거고 내가 고3 때 대학을 한 번에 못간 이유 중에 저런 태도가 있었던 거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생을 한이 친구에게 그리고 뭐 그래서 그때 인사를 했더니 아 그래 1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이제 인사를 2년 만에 받아주셨어요. 오케이?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런 아주 나쁜 태도예요. 나쁜 태도.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걸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죠. 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재수를 겸손하게 열심히 했다, 이런 거예요. 한문 쓰다가 나온 얘기죠. 신유경 신자를 보고, 이게 무슨 신이야? 신라면에 써 있는 신이야? 네, 그건 매우신 아니야? 네, 사람 이름에 매우신이 들어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렇고, 네, 해볼까요? 자. 됐나요? 네, 이게 너무 75점까지 만점을 안 받았으면 저게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사람이 극과 극을 달리니까. 그래서 요즘 그래요. 선생님이 왜 중간이 없냐고. 저는 중간이 없어요. 중용을 몰라요. 계속 뿌뿌하고 달리는 그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 수험 생활에 여러분들과 컨텐츠에 대해 쏟는 이것도 사람이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조심하세요.